녹색 텔레비전이 이제 막 보급되던 그 시절, 아침부터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있다. 12월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우리나라의 김일 선수와 프로레슬링 팬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그는 서양 선수들처럼 덩치가 크지 않았다. 레슬링 선수다운 유연성도 부족했다. 가진 것은 오직 맨손과 박치기뿐이었다. 무너지지 마라. 쓰러지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를 통해 희망을 얻은 우리는 영원히 그를 영웅이라 부를 것이다.